중국 리스크를 떠안은 나토 정상회담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미중 전략 갈등의 전선이 미국 주도의 나토를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불안한 국제 정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미중 갈등과 신냉전 체제로의 국제 질서에 급속도로 편집되는 위험한 불균형 외교로 사실상 중국 리스크를 떠안고 돌아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국 방위력 근본 강화와 한미일 군사훈련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방위력 증대에 대한 한미 간의 양해가 줄곧 있어 왔고 일본 총리의 발언을 통해 한미일 군사 공동훈련의 가능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북핵과 미사일 대응에 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보다는 강대강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을 축으로 하는 신냉전 체제 확대 국면에서 중국 리스크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와 북핵 대응에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